안녕하세요. 맥키니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미국 바이오 산업의 불확실성 확신으로, 자, 주가가 좀 장중에 급락했다가 18만 원 밑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이 18만 원 부근 이제 지지 흐름들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연준의 어떤 FOMC에서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어떨까? 사실 바이오주들은 성장주다 보니까 이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성장주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떤 그 매출이나 뭐 이익단보다는 향후의 부분들이 훨씬 클 것이다. 그리고 이클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이 미래 수익 있죠. 미래의 어떤 이제 수익들을 현재 가치로 땡겨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반영하는 게 그게 이제 성장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땡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그게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할인율이거든요. 어려운 말로 이제 할인율입니다만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금리입니다. 금리.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성장주가 영향을 주는 것은 금리 단이 내려가 버리게 되면 미래의 어떤 수익을 할인하는, 그러니까 깎아주는 어떤 요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주가로는 크게 반영하는 게 성장주고요. 깎아주는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줄 때 할인율이 크니까 주가를 많이 이제 못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와 이제 금리단은 요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에 또 하나의 부분이 있겠죠. 이 경기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실적이 민감한 산업이 아니죠. 이제 몸이 아파서 이제 치료 처방을 받는 약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이제 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방어주에 들어가죠. 경기 방어주에 해당되는데. 근데 이제 바이오 이제 의약품이나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약가가 이제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든 국가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이제 선진국이죠. 미국이나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들에서 이제 주로 이제 수출을 통해서 약가가 이제 고평가를 받으면서 진행되는 어떤 산업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약 사업이 이제 경기 뭐 방어했던 속성을 갖고 있다면 이 바이오주들은 일정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미국에서 어제 나왔던 이제 악재 관련되는 부분이 또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내용들이 미국 내 바이오 자체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백악관에서 국가 이제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이제 행정명령을 두고 미국에서 발명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게 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들어보셨던 공급망이라는 게 있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소련이나 이제 이 공산 국가들이 이제 몰락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좀 뭔가 자국이었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원활한 어떤 자본의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펼쳤던 게 사실은 이제 공급망 확대를 통해서 뭐 미국 내가 아니라 뭐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싼 인건비 있는 각국에다가 이제 생산 기지를 막 하면서 이제 부품 조달을 해가지고 라벨을 이제 자기 자국을 찍어가지고 싸게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성장 전략 하는 게 이제 공급망 이제 구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 주도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떤 이런 공급망 확장의 어떤 세계 속에서 이제 가장 이제 컸던 게 중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무역 갈등을 하던 어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번 이제 코로나 때, 야, 이게 잘못하면 단순히 돈을 벌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업종에 따라서 이거는 국가의 어떤 안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위해가 될수 있구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야기한 게 반도체도 그런 거고, 통신 관련되는 부분, 하웨이 어떤 상황도 이런 거고요. 요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까지 늘어났다가 이제 바이오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생명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로 나왔던 원재료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미국 국토 영토로 들어와서 생산하고 만들어서 하라.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어떤 하에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업종마다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문제인데, 요런 어떤 배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보면 알겠죠. 그래서 세부안은 현지 시간 14일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나오겠죠. 회의 진행 위에 공개가 되고 뭐 180일 이후에 이제 뭐 의회에서 이제 결정이 돼서 하는데요. 각국이 이제 이 영향을 받겠죠. 특히나 이제 국내 같이 수출 관련되는 어떤 업종이 많았을 때는 이 바이오 쪽에서도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출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셀트리온이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가 이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의 영향들을 주가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데 직접적인 이제 타겟은 중국이다. 왜냐하면 본래는 사실 이제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원재료라든지 이제 이 CMO 관련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코로나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백신이라든지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부분들을 해외에서 개발해도 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 자체가 예, 뭐, 유럽에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스위스 론자가 가장 크고요. 독일에 이제 베링거, 인겔함 이런 것도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뭐 카탈란트 이런 데가 이제 주도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론자와 거의 원투를 지금 다투는 어떤 수준이고, 중국의 이제 우시 이제 바이오로직스, 여기도 굉장한 속도로 좀 올라옵니다. 면체 중국이 이제 이 바이오 산업을 국가적으로도 좀 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값싼 인건비 통해서 국내보다 뭐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이 낮은 인건비를 앞세워가지고 중국이 어떤 산업이든지, 굉장히 속도를 내어서 빠르게 이제 뭐 캐치업 전략을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중국의 어떤 부분들을 막기 위한 부분인데, CMO 관련되는 부분들도 건설을 할 때 중국 인건비가 이제 우리보다 3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이 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인건비 측면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바이오 쪽 말고도 앞서서 이제 뭐 반도체도 미국이 최근에 뭐 치포 이야기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다 이제 중국을 이제 겨냥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있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공장 부지 제공이라든지 지금 뭐 전기차 2차 전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이제 미국 그 국토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 틈새 시장에서 이 부분에 어떤 수혜를 또 볼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 미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를 통해서 직판까지 이제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3공장, 4공장 향후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건설하는 5공장 관련되는 부분을 해서 장기적으로 60만 리터 이야기들을 셀트리온 내부적으로 뭐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미국 관련되는 어떤 생산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떻게 좀 될지 이 부분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해외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을 미국으로 이제 유치하는 어떤 방법이 필연적이다. 자국의 어떤 이거 가지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생산 능력이 있는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좀 저가로 지금 싸게 좀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중국하고 인도인데 중국이 배제됐으니까 인도 같은 데겠죠. 이런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미국 시장에 어떤 진출 희망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어떤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우려, 이제 법안 관련되는 부분에서 수혜를 받듯이 이렇게도 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구체화된 어떤 회의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4일 나와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한 발표는 이제 6개월 이내에 이제 발표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사들이 대응하는 전략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왔죠. 자, 차트를 통해서 보면 이제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뭐 무조건 뭐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어떤 현지 판매와 헬스케어가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을
잡으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어떤 경영 전략들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죠. 수급상으로 보면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으로 일단 매도를 했고요. 공매도가 오늘 많이 늘어났습니다. 17.43%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급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는 상황 때 개인들이 오늘 좀 매수를 오랜만에 5만주 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18만원 밑단에서 보면 이건 좀 가격도 이제 싼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일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흐름인데요. 지금 그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지금 거래량 돈을 좀 늘어놨는데 그래서 이 18만원대 이하는 저평가 영역이 이제 또 커지는 어떤 영역이고 좀 뭔가 이제 추세를 21만 5천원에서 비교하면 지금 거의 뭐 지금 이제 20% 가까이 내려오는 지점이니까 또 이제 가격 메리트가 또 이제 있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빨리 이제 주가가 19만원, 20만원대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을 여기에서 지금 플래팅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자, 이 흐름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공매도가 올라갔던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자, 빠르게 이제 18만원 지지를 계속 이제 확인하는 흐름들이 시장에서 조금 이제 다음 주 금리 관련된 FOMC 회의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